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모양 아시아입니다. 이번에 VRX V코브라 있습니다. V코브라. V코브라에 이번에 나온 제품이 있어요. 지금은 플라스틱 제품도 좀 있지만 메탈 제품인데요. 여기 V의 디프 기어거든요. 디프 기어에 10999. 1099 디프 기어 뜯어가져야 되는데 짠! 저도 크게 볼까요? 자, 우리에게서 이제 그 죄송합니다. 플라스틱 기어가 있는데 플라스틱 기어가 아마 두 번, 세 번이고 말고도 네 번, 다섯 번 계속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반 주행할 때 괜찮은데 뭐 점프라든가 살짝 심하게 주행하면 이게 기어가 가더라고, 플라스틱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루들 있잖아요. 가루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보시면 가루가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이고 이게 지금 열처리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핀용기로서는 잘 만들어진 기어예요.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강하죠. 10배는 강할 거예요. 가공을 이게 다 이제 뭐 하지 않더라도 갈려버리잖아요. 너무 세게서.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한 아직 100대는 못 판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파는데 이 스포기어가 갈려가지고 직접 저한테 가져온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기어가 이제 기어하는 부품 준비됐지만 자 보시면 메탈 기어가 있어요. 메탈 기어. 메탈 기어인데 강화 열처리. 보시면 색깔이 시커멓죠? 이게 굉장히 시커먼 게 이 시커먼 게 메탈로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플라스틱 그냥 메탈이 아니라 열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 메탈이죠. 열처리한 거 10999번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보다는 1099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 또 갈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못 땡기잖아요. 그쵸? 자식이 땡길 수 있게끔 열처리를 쓰는 제품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이거 지금 방송으로 지금 그 작업하는 방송 작업하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따로 그 날짜가 며칠이냐면은 지금 실시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 보자. 실시간 되는데 날짜가 4월 14일이에요. 4월 14일. 이건 새벽에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새벽 방송. 새벽 방송. 여기 아침에. 코브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요거. 강화 메탈 열처리 1099. 요걸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교체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에서 불안하게 교체하지 마시고. 차가 좀 깨끗하잖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잘 됐는데. 조금 아쉽게 되게 됐지만. 요거 사실 메탈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거 작업 진행을 해볼게요. 아직 계속 달려야 되고 보시면 이게 메탈도 플라스틱 앞쪽에 있는 그 범퍼 다시고 메탈 서스함도 다시고 차에다가 굉장히 이제 경선을 많이 떴어요. 앞으로 달수 있게끔 준비해볼게요. 자, 차 이름은 V코브라. 자, V코브라 구매는 어디? 바로 짜잔 아시라프입니다. V코브라는 아시라프에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조종기가 다 있으시고 배터리도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 사이트 메인에 보시면 여기 어디짜라 여기 있다 클릭하시면 그거를 팔고 있어요. 굉장히 가격도 싸고 좋아요. ARR 버전은 19만 5천 원인데 동영상 많이 있고 또 제가 동영상 때 LED 달아야 되니까 구매하시면 됩니다. 겨울에도 그랬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저희도 안 좋아합니다. 유튜브에 다시 한번 V코브라 검색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메탈 기어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